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벌써 10주차가 됐네요. 11주차가 되네요. 연암 박지원 선생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18세기인데, 연암이 1737년생이죠. 이제 그런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인물이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연암보다 이제 선배인 사람이 그 1731년생으로 저 홍대용이 있죠. 담은 홍대용이 있고 또 그보다 조금 앞서서 1724년생으로 그 궁정 악사였던 연익성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궁중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암 이렇게 셋이 친구였습니다. 자주 놀러 갔습니다. 야유회를 자주 갔는데 이제 야유회를 가면 어떻게 노냐면 그 뭐 그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노는데 음악을 연주하면서 놀았어요. 하야 연기라고 하는 이, 역시 이제 연암의 글이죠. 하야 연기라고 하는 글을 보면, 셋이 야유회를 가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그 동쪽 하늘이 그, 저 갑자기 그 우레가 치면서 천둥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연암이 저 소리를 음악으로 작곡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저 연익성이 작곡을 하고, 박지원이 가사를 쓰고, 그래서 이제 철뢰조라고 하는, 철뢰. 장자에 나오는 그, 이제 피리뢰자가 아니라, 장자에는 이제 피리뢰자잖아요. 피리가 아니라 우레뢰자를 써가지고, 그 철뢰조라는 곡을 작곡을 합니다. 연익성이 작곡하고 박지원이 작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홍대용이 예, 요 그 그 당시 철연금이라고 그 구라철사금인데요. 요즘 정확한 용어로 하면 구라철사금인데 서양에서 들어온 그 현이 쇠로 된 그 기타 비슷한 악기가 있는데 홍대용이 그 철연금의 조선에서 철연금을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익성이 작곡을 하고 박지원이 작사를 하고 홍대용이 연주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인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절긴 내용이 이제 하야 연기 같은 데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저 연암의 선배들이죠. 홍대용이 이 연암이 그 공경에 처했을 때 많이 도와줍니다.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할 때 홍대용이 쌀을 보내줘서 요긴하게 쓰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저 연암의 후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덕무, 청장관 이덕무요. 덕무무관이라고 서경에 나온 이름을 따가지고 그 자화 이름을 썼는데 이덕무 같은 경우가 1741년생이고요. 그리고 또 유덕공 있잖아요. 유덕공. 유덕공이 1748년생인가 그렇습니다. 1748년생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연암의 제자인 박재가 있잖아요, 박재가. 박재가가 1750년생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1745년에 김홍도가 있고요. 단원 김홍도 화가. 근데 이제 김홍도와 교류한 흔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홍도가 있고 또 1752년에 연암과 밀접한 인물이 또 태어납니다.
저 정조, 정조 이산이 이때 태어나죠. 그리고 1762년에 저 다산 정약용이 태어나고요. 1786년에 저 김정희가 태어나고, 18세기 화려하죠. 네, 대단한 시대입니다. 우연히 서양의 18세기와 비슷해요. 그 유럽의 18세기와 비슷하죠. 유럽에도 저 18세기 초반부터 저 볼테르, 그리고 뭐 그 장자크 루소, 그 1712년생인가 그렇죠. 그리고 저 애덤 스미스 1723년생. 그리고 칸트가 24년생이에요. 그 연익성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칸트가 태어난 게 1724년 4월 22일이에요. 그 지금 언제죠? 네. 네. 딱 300년 지났죠. 이제 이 칸트가 이게 철학자의 별인데 뭐 조용하죠. 네. 딱 저 1724년이니까 딱 300년, 네, 만 300년이 딱 지났습니다. 만 300년이 지났는데, 그 1804년에 죽었고요, 칸트가. 근데 뭐, 칸트 300주년인데 아무 뭐, 예, 못 들으셨죠? 예, 그 참, 학회가 참, 한심한 것 같습니다. 조용해요. 예, 칸트 학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 뭐, 자기들, 뭐, 제가 발언은 삼갈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헤겔 그 학회 쪽이 좀 낫습니다. 그 헤겔은 정신현상학 200주년 기념학술대회도 하고 저도 참여를 하고 뭐 이랬는데, 예, 헤겔은 인기가 있고 칸트가 인기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건 딴 얘기고요. 그 애덤 스미스니 뭐 칸트니 뭐 또 저 모차르트가 1756년생인가 뭐 그렇고요. 베토벤이 1770년이고 뭐 그 사이에 또 누가 있더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쫙 그 서양의 계몽주의 시기죠. 계몽주의 시기. 그 계몽주의는 이제 이른바 중세라고 하는 이 구조를 깨뜨리는 새로운 시대 근대의 출현이죠. 근데 비슷한 상황이 이 동아시아의 조선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게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하는 걸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대를 향해서 달려오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연히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그 과거 중세까지의 그 학문 체계에 대한 새로운 경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뭐 비슷한 일이 역사적으로도 뭐 야스퍼스가 추거의 시대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공자가 활동한 시대나 인도의 습가모니가 활동한 시대나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활동한 시대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성적 사유의 출현 이런 걸 보고 이제 추거의 시대라고 명명했는데, 때로 역사는 이와 같은 우연을 그런 뭐 축이 뭐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축적된 결과물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박지원의 시대가 대단했고 그 시대가 탄생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도 그렇고요.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이제 그 제목은 5000년 최고의 문장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이렇게 붙이면 사실 그 좀 두렵죠. 누군가가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인데,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세계 최고의 기행문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그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세계의 기행문 다 읽어봤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당연히 다 읽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 붙이면서도 제가 박지원 강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이 5000년 최고의 문장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내걸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이 5000년 문장 다 읽었어? 이러면 당연히 다 못 읽었죠. 궁색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5000년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역사를 그 통칭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장가가 박지원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전에 고려 시대를 두고 얘기하자면 이제 이규보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타이틀 걸고 강의도 하고 글도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 당신이 다 읽었어, 5000년 문장 다 읽었어 이런 시비는 안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그 제가 독단적으로 쓴 건 아니고요. 표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이제 조선 후기에 김태경이라는 이 문장가가 여한 팔가문 초를 썼거든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뛰어난 문장가 8명을 꼽아서 그 글을 소개하고 비평을 했는데, 그때 최고로 꼽은 인물이 박지원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이 그러니까 한문을 통해서 사유하고 또 기록하고 소통했던 그 세대도 박지원을 이제 최고봉으로 이제 꼽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현재의 그 고전문학계에서도 최고로 꼽습니다. 예. 그 박지원을 최고로 꼽고, 그리고 이제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의 학자들요. 이제 우리 고전 번역에서 앞서 나간 쪽은 남한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왕조실록도 북한이 먼저 번역을 했고요. 그 북한에서 뭐 이조실록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걸 보고 놀라서 남한에도 뭐 민족문화 추진에 만들고, 지금은 이제 저 한국 고전 번역원이 됐죠. 2002년에 됐습니다. 그거 되는데 저도 좀 그 기여를 좀 했어요. 근데 국가기관이 된 거죠. 그전에는 임의단체였고 뭐 국고보조 받아쓰고 이랬는데, 정식으로 이제 정부 출연기관이 됐습니다. 2002년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출발했고요. 북한에서 먼저 우리 고전 번역을 시작하니까, 나중에 남한에서 우리도 뒤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경쟁 심리가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번역도 하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1953년 이후부터 번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번역이 시작된 거죠. 아무리 전쟁이 끝났는데 먹고 살기 바쁘지 무슨 저 우리 문화가 어쩌고 고전이 어쩌고 이럴 여가가 있었겠는가 싶은데, 그때부터 이제 번역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연암의 열하일기 번역도 그때 북한에서 리상호라는 국문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최고의 그 번역서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이제 김성칠 선생이 원래 번역한 게 있고, 그 이제 그건 1947년에 번역이 됐고요. 이후에 뭐 또 그 이가원 선생도 번역을 하셨고 60년대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50년대에 저 열하일기 번역이 나왔는데, 그 번역은 뭐 제가 논문을 따로 쓰기도 했을 정도로 지금 봐도 탁월한 번역이고, 그걸 보니까 나보고 번역하라면 이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뛰어난 결과물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북한의 그 국문학자들을 뭐 국제학술대회에 가면 종종 만나거든요. 근데 그쪽의 학자들 중에서 뭐 김하명 선생이라 돌아가셨는데, 또 지금 이름 바로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학자들도 전부 우리 고전문학의 최고봉은 연암 박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이의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면 이런 타이틀을 걸어도 별로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연암의 시대 이제 쭉 보시면 바로 앞선 시대가 이제 그 반개 유형원이라든지 성호 이익이라든지, 뭐 성호 이익 같은 경우는 뭐 백과사전에 해당한다고 할 그 해당하는 그런 저술들을 남깁니다. 이 시기부터 이제 그 조선 사회의 그 지성계의 균열이 일어나요. 다만 이제 이런 학자들이 뭐 조종에서 벼슬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개 유형원도 그렇고 성호 이익도 그렇고 전부 언급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뭐 다상 정약용은 뭐 그 정조의 측근이 될 정도로 뭐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엔 그 한참 그 역량을 발휘할 나이 40세 무렵에 결국 젊은 시절 그 천주교를 가까이 했다는 이유로 유배에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조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18년간 유배 생활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이런 균열이 직접 그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쪽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큰 변화가 조선 사회에 일어났을 터인데,
불행히도 뭐 전부 응가하던 사람들이고 이미 내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전해진다, 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건 저 이 학자들이 글 서문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 다산정약용도 목민심서 서문 보면요, 자고로 목민관에 대한 글이 수없이 많았지만 지금 전해지는 글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아마 내 글도 그런 운명에 따르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쓸모없다면 불태워버려도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쉽게도 주류 세력에 의해서 반성이 일어나지 못하고 비주류로 또는 이제 완전히 내쳐진 그런 그룹에 의해서 어떤 지적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선사회가 유럽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성리학자들의, 그러니까 조선사회에서 지식은 위계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맨 위에 리학이 있었죠. 리학이 이제 성리학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다른 학문들이 쭉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위, 그 하위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호 이익, 방계 유형원이나 성호 이익 시대가 되면서 이게 위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만드는 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농작물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리학과 동등한 위치에, 오히려 리학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실학자들이 왜 나왔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대부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 실학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요. 물론 이제 이 실학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그 다산정약용을 살필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실학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실학이라고 하는 말은 20세기의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그 17세기 이후 성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학풍을 실학이라고 명명한 것이지 본래 실학이다 이렇게 명칭이 전해져 온 건 아닙니다. 본래 실학은 성리학이 실학이었어요. 성리학이 실학이고, 성리학이 실학이라고 할 때 허학이 뭐냐 그러면 허학은 노장이 허학이었어요. 그러면 노장은 뭐 신선이 되기를 추구한다든지 또 저 노장과 불교가 허학이었습니다. 신선이 되기나 되거나 또는 개인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것은 허학이고, 우리는 일상속의 도리다. 그래서 일상속의 도리라는 의미에서 그 실제의 일에서 그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실사구시라는 뜻으로 사실은 실학이라는 말을 성리학이 먼저 선점했던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성리학을 비판하는 맥락의 학문으로 20세기에 정리가 된 겁니다. 뭐 그건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리학이 최상위에 있고 나머지 이제 이른바 그 실용적인 학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대부는, 사대부 통치자 주류 세력은 리학을 공부하고, 그렇지 못한 그룹, 그 중인 이하의 그룹들은 이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지식, 뭐 의학이라든지 뭐 법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인 이하의 신분들이 전문적으로 익혔던 잡학 수준이었습니다. 잡학 수준이었고, 뭐 농사 짓는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그런 실용 학문에 포함되어 있고 리학 아래에 위치되어 있었는데, 그 저 유형원이나 성호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리학과 동등한 가치를 지는 것으로 지식의 위계가 바뀝니다. 박정희 시대는 이미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저런 게 이제 일종의 그 서부 사회에서는 백과전설을 편찬하면서 저런, 서부는 이제 신학이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신학이 제일 위에 있고, 뭐 철학도 그 신학의 신여에 지나지 않고, 뭐 이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전부 그 신학적 세계관을 합리화하기 위한 학문이었을 뿐입니다. 뭐 우리는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교회와 뭐 싸웠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교회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본래.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지옥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지옥의 위치까지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갈라쓰게 되는 거죠. 이제 안 좋은 데 있다가 좋은 데로 나왔으니까 뭐 잘 갈라쓰기는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과학이고 뭐 수학이고 뭐 천문학이고 전부 이게 신학적 세계관, 그 당시 교회 권력을 정당화하는 지식으로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18세기 들어서 이제 뭐 달랑베르니 뭐 디드로니 또 엘베시우스니 뭐 장자크 루소니 뭐 샤프츠베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20몇 명이 저 함께 참여해서 백과사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만든 백과사전도 박물지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그 신학적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식 체계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세상이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입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정신에서 그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뭐 칸트 같은 인물은 그 인간의 인격을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라, 이런 정언명령에 해당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내놓기에 이르렀던 거죠. 뭐 저쪽 얘기였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유영원, 이익, 정약용 이런 쪽의 계보가 있다면, 그 뭐 정약용은 뭐 성호 이익을 스승으로 그 간주하니까요. 그와는 또 다른 계보가 박지원,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문장가 지식인들의 계보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그 남인 계열 중심으로 형성된 게 정약용 쪽이라면, 당시에 주류였던 그 노론 계열 중심으로 형성된 이 학파가 이제 박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미묘한 게요. 박지원은 그 밀양박씨고 노론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다고 할 만한데, 자기가 가진 그런 유리한 조건을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주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로 사귄 사람들 여기 지금 보면은 뭐 홍대용이나 이런 선배들 빼고요, 이덕문이, 박재관이, 유덕공인이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또 박지원과 절친하게 지냈던 무사 백동수가 있어요. 백동수. 백동수는 이제 그 정조의 명령으로 무예 도보 통지라고 하는 그 전술 뭐 백과사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을 이덕무도 같이 참여했죠. 이덕무, 박재가, 백동수 뭐 이렇게 전부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서자 출신들이에요. 본부인 소생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정조 이전까지는 출사가 막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가 결국 석을 금고법이나 금고법을 비롯한 그 차별적인 제도를 넘어서 이 사람들을 그 규장각에 발탁을 하죠. 예, 뭐 규장각이라고 하는 게 문장각이나 갖고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관리들로 임용을 하면서 이제 개설길이 열렸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당시 그 양반 사대부 주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저 같이 함께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연함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예외가 있다면 뭐 이서구 정도요. 이서구는 나이가 좀 더 어린데 1758년생인가 뭐 그래요. 이서구는 뭐 전주이시 저 집안이고, 그리고 평안도 관찰사 했고요. 형조 판서하고 그랬습니다. 이서구는. 그 이서구는 주류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할 수 있고, 이서구를 제외하고 연함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버림받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학풍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리고 계보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연함의 자유로운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연함과 그 저 정약,
박지원과 정약용의 글을 함께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연암의 글은 정말 그 자유자재, 뭐 어떻게 보면 현란할 정도로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어떤 것이든 다 허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다. 정말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식의 문체를 구사하는데, 정약용은 완전히 그 저 단정한 선비예요.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루하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 정말 선비다운 그런 문체의 글을 씁니다. 그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신은 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정조와 정약용의 코드가 잘 맞은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정약용은 박지원의 글을 직접 비판하진 않았지만, 이런 박지원 류의 문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입장에서 보면은 정약용이 상당히 고루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약용의 입장에서 보면 박지원이 도탄에 빠진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망만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게도 또 연구자들도요, 연암 연구자들은 정약용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정약용 연구자들은 연암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제 가는 세계가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일단 연암부터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다 해도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태도가 연암의 글 속에 가득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연암 입장에서 보면 다산의 글이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다. 다산은 실은 모름지기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뭐 가요로 치면은 어떤 상처받은 영혼을 노래하는 그런 가요가 아니라, 뭔가 이제 뭐 하늘에 뭐 조각구름이 떠 있고 대한민국이 좋고 뭐 이런 식의 건전가요풍이 정약용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훈적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같은 인물이 볼 때는 정약용의 글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이대는 논리는 정약용이 워낙 명쾌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문학적 감수성, 이것은 박지원을 쳐야 될 것 같고, 논리의 정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약용을 앞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쭉 보시죠. 연암은 자유롭게 글을 쓰는 스타일이고, 뭐 형식 파괴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암의 글이 그 자유로운 형식을 택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존의 정통적인 문장을 거의 완전히 소화했다고 볼 만큼 해박한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파괴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형식을 파괴한 건 그냥 자의적인 거고요. 잘 알기 때문에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산은 그런 형식을 잘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를 제가 이제 연암이 1737년생이다 그랬는데, 율곡이 태어난 애가 1536년생이니까 그 201년,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성리학이 이제 거의 완성된 그런 토대에서 한 20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결국 성리학적 질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해체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그 다음 제목을 보시면,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난해하다. 연암의 그럼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난해합니다. 그래서 연암을, 제가 연암집 그 공부할 때 그 대학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학의 그 당시 교수님들 중에서 연암집을 읽을 줄 아는 분이 안 계셨어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연암집을 못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논문은 또 잘 쓰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다 이렇게 번역하듯이 읽는 거하고 논문 쓰는 거하고 달라요. 논문 쓸 때는 좀 몇 개 뽑아서 자기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몇 개의 그 구절을 뽑아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뭐 플라톤 다 읽고 플라톤 쓴 사람 못 봤고요. 헤겔 다 읽고 헤겔 논문 쓴 사람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암 다 읽지 않아도 연암 논문은 쓸 수 있는데 번역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근데 연암의 문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서 이제 뭐 그런 과목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배웠던 게 저 동초 이진영 선생이라고 옛날에 돌아가셨는데요. 저 고속터미널 앞에 한신 아파트에 그 살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새벽에 가서 그 연암집 함께 읽었던 뭐 선생님 쫙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연암을 처음 만났는데 그걸 이제 공부를 이제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이건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뭐 일단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학습의 양이 너무 많은 거죠.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문장을 익히고 나면 과연 그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문장이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긴 문장이 아니라도 짧은 문장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난해한 것이 연암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연암의 그런 독자층이 넓어서 어린아이나 여성들이나 어린이나 어린아이까지 읽었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암이 한문으로 글을 쓰면요, 그걸 그 당시 이른바 18세기에는 독특한 직업이 있죠. 전기수라고. 요즘도 일본에서는 쓰는 그 용어인데,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읽어주는 늙은이, 뭐, 스승, 뭐 이런 뜻인데, 기록을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한글로 연암의 한문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번역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 독자 대중, 그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암의 문학이 그런 사람, 그 아주 하찮고 사소한 문제, 정약용 같은 학자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글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이 바로 이제 이런 그 그룹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여성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만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이 왜 나왔어요? 소비자가 달라졌으니까요. 그 전까지 이제 귀족들이 주로 소비자였는데, 베토벤 시대부터는 귀족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듣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정신이 그 베토벤의 음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요. 연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대부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잡거리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이 청나라 연호를 쓴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랑캐의 연호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오랑캐의 연호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뭐 낙인 찍게 좀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거예요. 그거로 참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도 한국인은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낙인 찍어 갖고 이제 그 비난했던 게 대체로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이 이제 뭐 읽었다는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그 어쨌든 다산은 당시에 그 연암을 직접 비판하진 않지만 그 폐관, 연암유의 폐관 문학을 비판하면서 그 재앙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암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 이제 또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죠. 정조는 뭐 저 다산의 임금이 정조죠. 그런데 연암의 임금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연암이 관홍소초 같은 그 농사 짓는 방법을 기술한 방대한 저작물을 그 정조가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정조가 일으킨 문체 반정,
문체는 이제 글을 쓰는 체인데, 어떤 문체로 쓰느냐를 이제 정조가 연암의 문장을 지목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 문체를 반정, 올바른 대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조가. 그러면서 연암을 핍박을 한 거죠. 사실. 핍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조가 그 실제로 연암의 글을 좋지 않게 보고 핍박했다는 견해가 있고요. 당시 사대부들이 연암의 글을 두고 너무 강하게 비판하니까 정조가 가벼운 견책을 내려서 일종의 사면 효과를 만들어줬다. 뭐 이런 두 견해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반성문을 쓰게 하거든요. 연암으로 하여금 자기 글이 순정치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지시를 내려서 연암이 거기에 따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아주 가벼운 견책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저런 식의 문자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글을 잘못 썼기 때문에, 글에 쓴 그 문자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수천 명 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전혀 지금 현재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뭐 황제를 비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전혀 비방이 아닌데 아 비방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목이 되면 그 뭐 그냥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결국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데 연암 정도로 끝난 걸 보면 가볍게 의도적으로 가볍게 견책함으로써 연암을 공경해서 오히려 구해줬다. 이 견해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나 다산은 이른바 이제 이 문의제도론이거든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제도, 문장으로서 도를 실어야 한다. 이 도는 뭘 이학의 도인 거죠, 결국. 도를 실어야 되는데, 연암의 글에는 도가 아니라, 그냥 뭐 시시콜콜하고 아주 하찮은 그런 일상사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폐관류다. 쓰잘데기 없는 글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과거에도 그런 폐관류의 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그 여공패설 같은 익제 이재인이 쓴 여공패설은 스스로 패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글은 뭐 그렇게 아름다운 글이 아니고 예, 패설, 부스러기, 쭉정이 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낮추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연암 문학의 핵심이거든요. 패설 같은 게. 근데 이제 물론 연암이 뭐 저렇게 꼭 패설만 썼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주류가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판을 받았던 거죠. 이제 정조가 문의제도론을 내세워서 문은 모름지기 도를 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의제도론은 그 당나라 때 한효의 고문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북송의 성리학자 주돈이고요. 글을 쓸 때 쓸데없이 화려한 꾸밈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마땅한 도리를 실어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상당히 이제 커다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를 금기시 했던 겁니다. 물론 뭐 한유는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웠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임금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위험하고요. 정조는 조선의 마지막 유학 군주라고 할 정도로 정조 이후에 조선의 군주들은 사실 그 준비된 군주가 없었잖아요. 그냥 뭐 개똥이로 자라다가 왕이 되고 뭐 다 아시다시피 고종도 그랬고 뭐 철종도 뭐 강화도에서 나무 패다가 왕이 되고 뭐 이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죠. 결국 이제 왕이 되어 봤자 그 허수아비 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그 특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세도 정치가 되니까
그 어느 집안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한 거죠, 한 가문에서. 국가라는 규모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선이 이미 뭐 정조 사후에, 정조가 1800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1752년에 태어나서 1800년에 세상을 떠났고, 임금이 된 게 1776년입니다. 24년간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면 뭐 정조의 책임이다,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겠네요. 24년이나 통치했는데, 뭐 잘못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1776년이면 언제냐면, 이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판된 해이기도 하고, 또 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유시장의 출현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가, 뭐 노예가 있었으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하고 아주 거리가 멉니다만, 어쨌든 뭐 헌법에 기초한 그런 국가가 세워진 거죠. 그런 시대였는데 조선에는 유학군주 정조가 임금이 된 겁니다. 근데 정조의 학문은 성리학이에요. 정조가 개혁을 추진한다 이랬는데 그 개혁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하고 좀 달라요. 중세 조선을 회복하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정조가 개혁군주다고 했을 때 그 개혁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중적 의미로 개혁군주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 문체 반정이라고 하는 건 근대적인 의미의 문학의 출현을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뭐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도 똑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의 일치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학자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문자형 서금기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학의 일치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선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추사 정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 의미의 화가, 근대인으로서 화가의 출현을 방해했다, 이런 성립이, 이런 주장이 가능해요. 뭐, 학의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프로 화가의 출현이 아닙니다. 추사 김정희는 프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인 관료, 학자예요. 그리고 여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이제 프로 화가가 될 수 없죠. 근데 프로 화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문인 화가는 먹고 사는 건 문인, 사대부의 관료의 월급을 받고 남는 시간에 여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프로로 목숨 걸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가 시간에 하는 게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프로 화가가 이기겠죠. 그게 이제 조지프 레번슨 같은 사람이 동아시아의 아마추어리즘이 서구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만나서 붕괴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관점에서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차차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시대가 바뀌니까 그 부차적인 설명이 좀 자꾸 길어지네요. 어쨌든 이제 이게 그 고문에 입각한 문체 반정론은 문장을 쓸데없이 화려하게 꾸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정조였고, 정조의 그런 관점이 이제 문체 반정으로 나타났으니까, 연암식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방해했다, 결국 탄압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처벌이 크진 않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앞쪽에 워낙 장황해서 다 뺐는데요. 연암은 이제 본래 그, 이 영조가 있을 때, 영조의 눈에 일찌감치 영조의 눈에 듭니다. 문장이 워낙 뛰어나다고 해서. 그래서 연암으로 하여금 과거 시험을 치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과거 시험장에 나가서, 마지못해 주변에서 자꾸 관권을 하니까 시험 치러 나가서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집에 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또 강권해가지고 이번엔 답안지 꼭 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내버리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인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제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놈 집안을 망치려고 이러지 않을까요? 독특한 인간이에요. 또 그런 저 연암의 뭐랄까 결벽증이랄까 뭐 이런 건요. 나중에 왜 저 이서구 아까 뭐 저 형조판서도 하고 저 황해도 저 평안도 관찰사도 했는데 그 성균관 대사성을 또 하거든요. 이서구는 연암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그 뭐 거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연암의 장남인 그 박종채가 그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암이 못 보게 막아요. 왜? 야, 내 친구 저 이서구가 지금 대사성인데 네가 시험을 보면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 네, 못 보게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아빠 찬스 하면 욕 먹잖아요, 주로. 근데 자기가 아빠 찬스 있을 때 안 쓴 사람은 또 제가 또 거의 또 못 봤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친구 찬스 다 쓰더라고요. 예. 네. 예, 네, 다 쓰는데 정약용의 아버지도 그랬고요. 그런 찬스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여요. 그 연암처럼 안 봐요, 일부러.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해도 뭐 다. 그러니까 사욕의 극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극기복례가 이런 거죠. 사욕이 없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사욕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유학에서 불교나 뭐 이 도교를 자꾸 비판하는 근거가 그겁니다. 사욕을 없애라. 무욕, 그거 이제 인간인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한다. 이제 그게 극기봉행인 거죠. 연암은 그런 걸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 뭔가 결벽증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넘어가죠. 빛나는 문장, 자유로운 정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혈연이나 정치적 계보로 치면 신분사회에서 최상층을 차지하는 집안입니다. 그 밀양 박씨 집안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저 집안 자랑할 때 뭐 우리 집에 정성이 뭐 몇 명이고 뭐 판서가 몇 명이 나왔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뭐 이 집안에는 한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최상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런 탄탄한 배경, 또 임금에게, 어린 시절부터 임금에게 인정받았던 배경을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결국 이제 뭐로부터 자유로우냐. 근데 뭐 자본주의 시대에 자유로우려면 자본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자유로우려면 자본을 버려야 자유롭죠.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자유로운 거죠. 자본이 많은 게 무슨 자유로겠어요? 소비의 자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그거 할 수 있는 게. 근데 연암의 경우를 두고 얘기하자면 그런 식의 그 자기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나온 거죠. 고귀한 신분 이런 거잖아요. 뭐 돈 많이 벌었다는 건 고귀한 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중세에서는 타고나는 게 고귀한 거거든요. 귀족, 뭐, 이런 게 고귀한 거잖아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그런 걸 이제 던져버리고, 누구와 어울리냐면, 그냥 말씀드렸던 이덕무, 유독공, 박재가, 백동수, 뭐 이런. 백동수 등 당시에 문인 일어났는데, 백동수는 문인이 아니고 무사입니다, 무사. 조선에서 창술과 금술의 일인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예 도보 통지를 만들 때 참여했고요. 그 연암이 많이 의지했던 벗이기도 합니다. 역시 서자 출신입니다. 다 서자 출신입니다. 결국은 이제 연암의 자유롭고 빛나는 문장은 자신의 그 신분적 질서 최상층에 위치했던 그런 유리한 조건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육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전부 이제 그 서자 출신이고 전부 이제 아웃사이드고 우리 속된 말로 따라지인 거죠. 근데 이제 연암의 글을 비롯해서 문인들이 글을 읽어보면 자기들이 이제 조선이 따라지란 말이에요. 주류가 아니고. 근데 가만 봤더니 조선의 주류는 또 중국의 따라지인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따라지가 따라지를 이제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던져서 비판하죠. 문학에서만 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 백동수 이야기 나오고요. 백동수는 언젠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백동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로 나와서 보다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름만 그냥 백동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백동수가 나오나 해서 봤더니 전혀 달라서 좀 실망했던. 백동수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저 지금 어디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제 원래 경희대에서 그 세계 시민 강의도 하신 분인데 김용호 선생님이라고 그 실제로 이제 무술을 하는 분이거든요. 수원 화성에 언젠가 갔는데 그 거기서 무술 시범 보이는 분 있어요. 김용호 선생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삐딱하게 봤는데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 제가 사진도 찍어놨더라고요. 10% 칼, 칼을 이렇게 뽑는데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비켜설 만큼 10%더라고요. 그분이 전문가고요. 그 결국에는 이제 연암이 사람을 사귈 때 스펙을 보고 사귀지 않았다는 건 이런 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스펙 떨어지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사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생물년 이덕무 41년생, 유덕공 48년생 맞네요. 그 박재가 50년생.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연암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무슨 낭환집 서문이니 뭐 초정집 서문 이제 박재가 그리고 뭐 이런 이들 문집의 서문은 전부 박재가가 어차 박지원이 씁니다. 박지원이 원래 이제 서문을 쓰는 사람이 이제 그 문장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서문들이 또 낭환집서도 그렇고 이 초정 박재가의 서문 초정집 서문도 그렇고 뭐 기가 막힌 명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암의 글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행랑채 하인이나 또는 뭐 참외 파는 사람 돼지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세를 지죠.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참외 사료 하고 지나가니까 불러갖고 이야기 들려주고 참외 얻어먹고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상한 게 그 지주계급이었는데 땅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해서 그런데 그 땅이 많은 거하고 치산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땅은 많은데 굶어요. 요즘 같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요. 그 뭐 저 가족들과 따로 머물면서 혼자서 밥 해먹고 그렇게 살았던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쫄쫄 굶고 있다가 행랑채 하인한테 밥 얻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참외 파는 사람 불러서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듣고 참외 얻어 먹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금강경 첫 번째 구절이 석가모니가 그 사위국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글식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고요. 뭐 그 불교가 그 민중에게 뿌리를 내린 이유는 아마 그런 데 있었을 겁니다. 그 자기를 사실은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인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춘 거죠.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조건에서 이제 그 설법이 나온 거고 연암의 글도 그런 조건에서 나온 거죠. 이런 걸 딱 보면요. 나는 좋은 글을 쓰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안 되겠어. 저도 제가 언제 글 쓴 적이 있는데,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못 됐잖아요. 근데, 도정일 선생이 쓴 글 보니까,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인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봤더니,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소득 두 번째가 수녀더라고요. 수녀님들. 수녀님들 소득이 너무 낮아요. 근데 1위는 하고 이렇게 기사 제목에 물음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딱 감을 잡고 봤더니 시인이더라고요. 1년 소득이 뭐 580 몇만 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 그러면 40만 원 갖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시인 못 되겠네. 나는 시인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시가 나오는 건데, 그래야 이제 뭐, 은강이 녹는 소리도 들리고,
새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바람에 창문도 흔들거리고 하면서 뭐 그리워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이놈 알루미늄 샤시에 딱 닫아놓으니 무슨 바람 소리가 들립니까? 뭐가 들리겠어요? 1년 44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면서 시가 나오길 기대하면 그게 도둑놈이죠.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암의 글에 또돌이 거지 광문자전 나와요. 광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광문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광문자 그러면 나 아들 자자를 쓴 게 아니라 놈 자자를 썼어요. 상인, 상놈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상인 또는 상한 그러죠. 또 낮춰서 한자가 놈 한자가 되거든요. 이게 치한 할 때 한자이기도 하고 상한 상놈이죠. 상놈인데 그 중에서 거지예요. 거의. 그린이에요. 그린. 이 사람이 연암 광문자전의 주인공입니다. 무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예덕 선생전. 예덕 선생, 덕도 붙어 있고 뭐 선생도 붙어 있으니까 굉장한 분이구나 하는데 예덕이 똥 푸는 사람이에요. 똥 푸는 사람. 얘는 더러울 예자거든요. 똥 푸는 사람. 예덕 선생전. 그러면 별의별 인물이 다 나옵니다. 장준거 이게 저 시장 깡패, 왈패. 그러면 김홍년 좀 미친 사람 비슷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전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뭐 양반이 주인공으로 나왔다 하면 아주 풍자의 대상이 되고요. 뭐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마장전 뭐 이런 거 보면은 요 마장은 말 거강꾼이에요. 말 거강꾼. 말을 사고 파는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들. 마장전 보면은 말 거강꾼들은 이게 요즘도 왜 뭐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곳 있으면 참 좋죠. 왜 그만큼 믿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차를 잘 모르니까요. 말은 어떻게 했어요? 말은 더 어렵겠죠. 이게 물 먹인 말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기꾼들이 버글버글 하는 데가 이제 이 말 거강꾼의 세계인데, 자리를 보면 말 거강꾼들이 이 군자이 사귀면 절대 하지 않겠다고 북북 찢어버려요. 그러고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의 우정이 양반 사대부 군자의 우정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 주류 세력들의 그 허위 의식, 거짓, 사기꾼 뭐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죠. 풍자로. 그리고 예덕 선생전도 그래요. 똥 푸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상 속의 도리는 다 지켜요. 이 사람이. 그리고 광문자 거짓인데 떠돌이 거짓인데. 이 광문이 또 공맹의 도리를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제 보이잖아요. 그 뭐 이건 드러내놓고 신랄한 게 아니라 그 맥락을 보면 이보다 더 신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보시면 연암의 글에 떠돌이 거지나 이름 없는 농부, 뭐 뗄나무 하는 사람, 시정의 왈패, 뭐 깡패 이런 하층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광문자전에서는 광문이라는 자가 거지인데 이 사람이 공명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말거강꾼, 마장전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우정을 논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대부간의 우정은 빛이 바랜 지 오래고 전부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말 거강꾼들이 이제 비웃습니다. 그 뭐 이제 사대부들이 사귈 때의 뭐 다섯 가지 원칙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먼저 사귀고자 하기 뭐 상대를 기쁘게 하려거든 먼저 성을 내고 뭐 노자에 나오는 그 글귀를 따와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 뭐 노자에 보면 장욕 탈진된 필고 여지하고. 장차 빼앗으려고 하면 먼저 반드시 일부러 먼저 주고 준 다음에 다 뺏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정도 먼저 이렇게
이 상대에게 뭔가를 얻으려면 상대의 기쁨을 얻으려면 먼저 화내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저 권모술수 비슷하게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사대부자리. 그런가 하면 또 아첨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아첨 세 가지가 나와요. 상첨이 있고, 중첨이 있고, 하첨이 있고. 보니까 뭐 이게 사대부들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지저분한 거예요. 예. 그, 비슷하죠. 뭐, 러시아의 그, 뭐, 톨스토이 작품 뭐 이런 거 보면, 안나 까레리나 뭐 이런 걸 보면 비슷하죠. 러시아 귀족 사회가 얼마나 그 부패하고 위선에 가득 차 있는지. 그 사람들은 결혼제도는 굉장히 중시하고 사랑은 안 해요. 근데 안나 까레리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저 풍자가 이제 가득한 거죠. 우정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사고 파는 아주 얄팍한 이익에 노란하는 이 마장들, 말 거강꾼들의 우정이 가장 아름답다고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시대를 책임진 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돌려서 풍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영웅적인 행위가 보이지 않고 그저 일상적인 도리를 잘 지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참으로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김옥령 같은 사람, 이건 잠시 후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 다 팔아서 온 산을, 김옥령이 그래요. 원래 거부인데 재산을 다 팔아서 온 산 돌아다니면서 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부터 그 전까지는 대체로 이제 영웅전이죠. 물론 이제 그 고전 중에 뭐 장자 같은 글들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거기 뭐 은청이니 뭐 이 다리전은 전름발이니 무슨 뭐 인기지루 무슨 뭐 총체적인 장애 기형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는 점에서 장자가 정말 대단한 책은 대단한 책이다. 2400년 전인데 마치 연암의 글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18세기 이전의 이 주인공들은 전부 영웅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18세기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연암의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신랄한 풍자와 날렵한 비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표현 자체를 뭐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지 않는데 신랄해요. 내용을 읽어보면 보시죠. 연암의 글은 호탕함에서는 맹자와 견줄만 하고 신랄한 풍자와 날렵한 비유에서는 장자를 넘나듭니다. 어떤 글은 맹자 문장과 장자식의 풍자를 합쳐놓은 듯합니다. 이제 그 소동파 글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노와 노자가 합쳐져 있는데 원래 그런 문장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엮어냅니다. 연암도 이제 그런 식으로 유가의 문헌과 도가의 문헌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자기 세계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맹자나 장자를 잘 읽어두면 연암집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연암이 읽었던 글을 다 읽으면 연암집 읽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게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그 다음 또 보시죠. 당시 대부분 사대부 문인들은 연암의 글을 잡글이라고 비난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는 문체반정을 일으켜서 연암의 글을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연암의 글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연암이 정통적인 문장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소단적치인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건 뭐 그 정통적인 문장이죠. 이제 그 소자는 그 시끄러울 소자죠. 원래 소객하면 시인을 소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끄럽게 떠든다. 이게. 옛날 시인들이 무슨 저 명성지에 가면은 시를 쓴다. 그래서 시끄럽게 떠든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백이 뭐 저 황강루에 가거나 무슨 저 두보가 악양루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시를 쓰죠. 문장을 짓잖아요. 요즘 뭐 어디 여행 가서 SNS 올리고 뭐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요. 네, 비슷한 욕망인데 굳이 뭐 SNS를 저평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 요걸 이제 소단 그러면 요게 이제 문단이 되는 건데 여기서 문단이라고 한 거는 과거 시험장을 의미해요. 과거 시험에서 급제한 글 중에서 뛰어난 문장을
연암의 그, 뭐, 조카든가? 누가 편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연암에게 서문을 부탁하니까 이제 연암이 쓴 글이 소단 적치인. 문단의 붉은 기치,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는 이끌고 간다, 서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소단의 적치, 문단의 붉은 기치, 이러니까 붉은 기치는 전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전쟁이잖아요.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서로 겨룬다.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제 글을 쓰고 그걸 이제 맨 앞에다 놓고 인, 그 서문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이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문자 하나하나가 뭐, 병졸이고, 뭐, 글자는 뭐, 병졸이고, 무슨, 저, 하나의 구는 뭐, 오장이니, 십장이니, 이런 작은 지휘관에 해당하고, 뭐, 문장 전체는 뭐, 장수에 해당하고, 뭐, 또 뭐, 난해한, 고사는 무슨 성벽에 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글을 썼는데요. 기가 막혀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사가 이제 막 매 구마다 고사가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찾아봐야 아, 그 뜻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한번 읽을 때마다 그 굉장히 어렵지만 다 읽고 나면 다 읽고 이제 자유자재로 읽게 되면은 정말 뛰어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통적인 문장입니다. 정말 이제 그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해박한 지식인도 녹아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쓰려면 언어의 규칙에 그만큼 능통해야죠. 우리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말의 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고 글을 자유롭게 쓴다고 하는 건 글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한 줄도 쓰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완전히 체득하고 나면 그 규칙을 넘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거의 완전히 내면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존단기 여기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연암집은 한번 그 내용을 직접 읽으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존단기 여기 나오는 장중근이라는 사람이 둘째였나 봐요. 중자가 있는 걸로 봐서. 진사 시험까지 급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먹서기를 좋아하고 혈기가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주 못 견뎌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관에다가 고발을 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관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못 사는가 그럴 바에 내 차라리 이 집안에 두문불출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집에다가 이존당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두문불출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존당 이렇게 붙이고 연암한테 와서 또 기 글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연암이 이존당기를 써서 장중근을 설득하는 글을 쓰거든요. 그 숨으려면 제대로 숨어야 되는데 어디에 숨는 게 제일 좋으냐. 저 멀리 산 속에 가서 숨고 뭐 이러지 말고 너 자신의 몸 안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몸 안에 숨어라. 그리고 그 몸 안에 숨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날 때 예를 잘 갖춰라. 지금처럼 막 살지 말고. 예라고 하는 게 요거 몸체자와 같이 통하는 글자거든요. 예를 채로 풀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너 몸 안에 숨어라라고 하는 거는 너의 행동 거지를 잘 다스리면 따로 보존을 도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따로 숨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숨는다는 거죠. 예를 잘 갖추면 몸 안에 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이니까 결국 이제 뭐 당시 문인들에게서 높이 평가받고 또 그렇게 완고한 사대부 또 여인들 또 그를 탄압하던 정조까지도 결국 문장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뛰어났던 거죠.
그 공작관기 뭐 이런 거요. 이건 공작새를 여남이 처음 보고 북경에 가서 처음 보고 공작새를 묘사했는데 그걸 그대로 옮기면 공작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눈이 있고 뭐 모양을 쭉 그린 걸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풍 중로단기, 하풍은 연꽃바람인데 이걸 읽고 있으면은 연꽃 냄새가, 연꽃 향기가 느껴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원래 그 오물이 쓰레기장이었고 오물이 가득해서 냄새가 풍기던 곳인데 그것을 향기로운 곳으로 바꾼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부리단기, 이것도 시간이 되면 잠깐 소개해볼까 하는데 될까 모르겠네요. 네, 이 정도 보시고 잠깐 쉬시고 다시 그 다음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